네,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. 너무너무 반갑고 또 설레고 떨립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보면 그냥 모두가 느끼실 수 있는 어떤 그냥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하고 싶습니다. 네. 딱 읽고. 네,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장아 어떤 캐릭터입니까, 이 장아? 네, 장아는 이제 총을 굉장히 잘 쏘는 소총에 굉장히 능하고 또 그 동네에서 제일 발이 빠른. 독립군 분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전투와 조국을 위해서라면 이제 목숨도 아깝지 않게 또 이렇게 산을 뛰어다니고 또 그 앞서 3.1운동 때 그 친누이가 이제 3.1운동을 하면서 투옥되는 어떤 그런 사건까지 겪으면서 더욱더 이렇게 몸바쳐서 투쟁하는 데 앞만 보고 달리는 정말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. 처음 해봤어요. 그래서 뭐 선배님도 예전에 해보셨고 그러면서 조언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영화라는 게 결국 이제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온 힘을 합쳐서 하나의 작품만 바라보고 가는 작업인데 와이어 액션이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줄을 이렇게 잡아주신 액션팀이랑 저와의 어떤 호흡이 서로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되는 게 와이어 액션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영화라는 게 참 이런 묘미가 있구나를 제대로 느낀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촬영장이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뭐 도심이나 이런 뭐 에어컨이 팍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곳이 스튜디오고 이런 느낌보다도 대부분이 다 산에서 작품을 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장비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이미 촬영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촬영 준비하면서 이미 또 많이 지치고 또 서로 많이 위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촬영 이미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이제 한 마음이 돼서 이제 촬영이 들어갈 때는 이미 완성이 돼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떤 촬영 현장보다도 좀 피땀 눈물이 이렇게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었을까. 뭐 아직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. 제가 택시 운전사를 할 때도 그렇고 돈이나 더킹을 할 때도 그렇고 형님들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배우는 게 그때그때 다르고 또 이런 배우는 재미가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영화를 하다 보면 제가 배우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한두 작품 할 게 아닌데 정말 오래오래 멀리멀리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계속 즐기고 배운다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게 계속 이 작품을 할 수 있는 활력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전작품들에서 만났던 선배님들에게 배웠던 것들 또 다른 모습들을 새로운 작품에서 또 만나면서 뵙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이 나게 작품을 하면서 했던 게 좀 좋게 결과나 관객분들이 좀 느끼셨던 것 같고요.